안정적인 샷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 서영 보경팀. 하지만 틈을 주지 않는 지선 진희팀. 왜 이렇게 잘 돼? 들어갔어요. 팽팽한 이번 골프 미션의 결말. 과연 어느 쪽이 웃을 수 있을까요? 아, 이제 마지막 홀. 네, 대망의 마지막 홀이에요. 파4홀이고요. 잔잔한 바람과 함께 해저드가 많이 있고 벙커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타 차기 때문에 이 홀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작전을 세웠어요, 오면서. 파이팅! 작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워낙 팀워크가 좋기 때문에. 맞아, 맞아.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좀 쉬나요? 네, 드디어 이제 한 느낌상 7홀을 연속 티샷 한 것 같은. 계속. 굿샷! 굿샷! 감사합니다. 어우, 잘 갔어요. 감사합니다. 굿샷! 드라이버 근데 오 나이스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거리로 저쪽 상대방 팀을 기선 제압했어. 아, 이겼어요 알지. 자 일단 이겼으니까. 아 됐어. 앞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앞바람이 좋다. 맞아. 차라리 크게 치면 되는데 이 뒷바람은 가늠이 안 돼요. 맞아요. 앞바람. 앞바람 봐야 되나? 보고 싶어? 아니 언니. 안 보고 싶지. 그냥 이번에 약간 붙이려고 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세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럼 8번 쳐? 8번 치려고. 바람을 봤는데 오! 킥 좋다. 오,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쳐야 될까요? 여기 오른쪽에는 벙커가 있고 오히려 상대팀 공보다 핀에서 멀리 떨어졌는데요. 이 홀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서영 보경팀 입장에선 결과가 아쉽습니다. 오, 좋아요. 아. 더 잘 보였네? 닌자 라이보기. 쟤 뭐하니? 이제 봤어. 잘 보이는 것 같아. 봐봐. 저 왼쪽, 저 그 갈색깔 왼쪽 끝 지나가면 어때? 저거? 적지 않지?
근데 여기 언니 여기도 여기 스타트 마늘라나? 스타트가 좀 있을 것 같아. 아 오케이. 그럼 위로 그 갈색보다는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그러니까 요 그 정도 대충, 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접수 완. 가자. 가보자고. 그래 무조건. 공 하나는 봐야 될 것 같아. 맞아. 공 그쵸? 하나 보고 우리는 뭐 파마에도 이기니까 안전하게. 안전하게. 완. 화이팅 화이팅. 앞선 3번 홀. 13m 먼 거리 버디 퍼트에 성공했던 서영. 과연 그 실력을 다시 뽐낼 수 있었을까요? 나이스. 아니 내리막이 아니다. 오르막이 심하네. 약간 보이는 게 내리막이 그렇대. 많이 하지 말까? 그래 일단 기다리자. 아 지나갔어야 되는데. 라이 잘 봤지? 잘 봤는데. 잘 안 가네. 나이스. 컨시드. 나이스 컨시드. 우리 적당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쉽다. 첫 번째 홀을 지선과 진이가 가져간 이후 3번 홀에서 서영과 보경이 동률을 만들었지만 다음 홀에서 바로 재역전. 결국 한 홀 차로 지선과 진이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장지선 프로님, 박진희 프로님 축하드립니다. 부럽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네. 배치 받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왕. 배치 받았어요. 배치. 제일 좋은 호텔. 라페스타 호텔 오늘 1박 꽉꽉. 와. 그럼 저희 자유 여행이에요? 네.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라페스타 호텔을 마음껏 즐기세요. 아. 와. 저희는 가서 뭐 할지 다 생각해놨는데. 맞아. 우리 이럴 수가. 카페에서 그 계획만 짰거든요. 매치플레이 승자 지성과 진이는 선셋타운에 있는 L호텔로 숙소를 옮기고 서영과 보경은 M호텔에 그대로 머뭅니다. 붕바우 2코스와 L호텔의 거리는 약 40km로 차로는 45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중해 유럽풍의 L호텔은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상징인 시계탑뿐만 아니라 해양 케이블카, 키스 오브 더 씨 공연장, 키스 브릿지와 가깝습니다. 아, 여기 체감 여기였구나. 너무 예쁘다. 그쵸? 호텔 내부 역시 따뜻하고 밝은 색감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그리고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인피니티 풀과 객실은 호텔에서 꼭 누려야 하는 코스인데요. 선셋으로 진하게 물든 오후. 이곳에서 경험하는 로맨틱한 하루를 함께 해볼까요? 우와. 가볼게요. 언니. 아, 대박. 여기 뭐야? 수영장.
시장하고 밖에 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바다인가? 어, 어제 저기 브릿지에서 열심히 미션 수행하느라 못 봤어.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바다로 갈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바다 위에 바다 같은 시원한 수영장. 인생 장소에 와 있는 만큼 인증샷도 남겨야겠죠. 예쁘다, 우리 준이. 예뻐. 경치도 예쁘고 진이도 예쁘고. 찍을 수 없죠. 좋은 곳에서 쉬고 있다 보니까 유독 밤이 더 빨리 찾아온 것 같은데요. 호텔 주변의 조명도 하나둘 켜지고 은은한 불빛 아래 여유와 휴식을 조금 더 즐겨봅니다. 역시 승자의 여유야.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을 먹어볼까? 것 같아. 어, 너무 맛있겠다. 여기 호텔이 뷰도 너무 좋고 음식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음식이 예뻐요. 우리 오늘 이겨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들 보고 후쿠오카의 마지막 밤이잖아. 근데 진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언니, 우리 마지막 밤을 단 둘이 데이트하네요. 맞아. 그냥 이런 시간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후쿠오카의 마지막 밤을 좋은 뷰를 보면서 우리 진이랑 짠! 아, 너무 좋아! 짠! 그리고 엘 호텔의 밤이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호텔 발코니에서 해상 야외 극장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화려한 절정에 이르는 키스 오브 더 씨 공연. 로맨틱하다. 어제 우리 막 제스처 취했더니 다른데? 맞아요. 어, 그때 느낌이야? 오늘도 하늘 가득 수놓은 불꽃을 원없이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발코니에서 보는 불꽃은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예쁘다. 오늘 마지막 밤인데 너무 예뻐요. 후쿠오카의 마지막 밤도 예쁘고 우리 진이도 예쁘고 마지막 짠! 짠! 베트남 여행의 시작 지점이었던 푸꾸오카. 지난 6일간 머물렀던 이 아름다운 섬이 어느덧 친근하고 익숙하게 느껴질 때쯤 우리는 베트남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 아침이 되고 새로운 일정을 시작해보는 프로들. 여행지 이동을 위해 일단 짐부터 챙겨야 하는데요. 이제 다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이 프로의 짐 정리. 바쁩니다. 여자들은 준비할 게 많아요. 맞습니다. 간다.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옷이 나왔어요, 여러분. 옷이. 옷이. 옷이 나오면 다시. 여러분, 지니 프로가 앉으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앉아야 돼. 같이 앉았습니다. 어, 여기 잠겼어요. 제가 앉아서 잠긴 것 같아요. 이번엔 반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주면 끝! 바로 반항으로 프로들의 목적지는 바로 다낭. 다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항까지 차로 이동 후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요. 호텔에서 푸꾸옥 공항까지는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요. 1시간 타고 가서 3시간 대기를 하고 다시 또 1시간을 타고 다낭을 가는데 푸꾸옥에서 다낭까지는 아직 직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이나 하노이 등 도심 공항에서 비행기를 환승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환승 시간까지 프로들은 호치민 시내 구경을 하기로 하는데요. 베트남 5대 도시 중 하나인 만큼 푸꾸옥과는 전혀 다른 도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 다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프로들. 호치민은 베트남 남부에 자리하고 있고 다낭은 베트남 국토의 중간쯤에 위치했는데요. 두 도시의 거리는 약 930km로 1시간 10분간 비행하게 됩니다. 푸꾸옥에서 다낭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다른 느낌이다, 시내가. 핫팟이다. 핫스팟? 어, 근데 여기 언니 왜 이렇게 반짝반짝 보여? 어, 진짜 예쁘다. 아, 나 다낭 와봤다. 여기가 약간 주요 그... 어, 근데 높은 건물이 많다. Yeah. 아시안 파크. 아시안 파크. 아, 히어 한리월. 양다리. 라건 리치. 월미도 느낌도 납니다. 너무 예뻐요. 우와, 유람선. 에너지 넘치는 도시 다낭에 오자마자 텐션부터 끌어올리는 프로들. 하지만 숙소가 있는 비 테마파크까지는 아직 30분 이상 더 가야 하는데요. 새로운 미션의 무대가 될 비 테마파크.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기 아직 되게 선선해. 그러니까요. 뭐지? 북극이랑. 오! 우와! 대박! 되게. 우와! 뭐지? 아니. 어, 지금. 프로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향하는 이곳.
바로 다낭의 관광 명소 비 테마파크입니다. 다낭 도심에서 약 20km 떨어진 바나산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해발 1487m에 조성된 테마파크로 자연 경관은 물론 르네상스 건축미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낭의 작은 유럽이라 불릴 만큼 유럽 마을의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고 평균 기온 17도로 1년 내내 시원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